오케이. 자,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뭐라고요? changing seasons. 뭐라고요?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오케이. Okay. changing은 변화하고 있는, seasons는 계절들이에요. 오케이. Okay. seasons가 뭐라고? 계절들. 에서 붙었으니까. changing이 뭐라고? 변화하는. 오케이. Okay.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따뜻해요.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warm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다음에 My father is fishing. 뭐라고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래서 fish는 아이고 색깔 바꿔야 되겠네. fish는 그래 물고기란 뜻도 있어.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란 뜻도 있어. 하다시. 이 뜻일 때는 이름씨고요. 이 뜻일 때는 하다시인데요.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 이렇게 뜻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낚시하는 중인. 근데 뭐뭐 하는 중인일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 됐기 때문에 어떤 낚시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죠.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He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He am이야, He are야, He is야. He is를 쓰죠. 비동사의 모습이 He를 만나면 뒤의 모습이 is로 바뀌죠. 그래서 He is fishing 하면 낚시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계속해서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그러면 jog의 뜻은 조깅하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바꾸니까 무슨 뜻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네. 뭐뭐 하는 중인. 맞습니까? 예. 그 책엔 주로 그렇지. My sister is jogging. 오케이, 그다음. I'm hiking, 그렇지. I am hiki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이제 여름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Okay, hot도 마찬가지 어떤 시예요? 어떤이라고 물었을 때 어떤 더운 뜨거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이제 붙이면 우측 비동사 붙이면 덥다. 근데 여기 very가 있으니까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어찌 덥다? 매우 덥다. 맞습니까? Very hot. It is very hot. 여기서 My sister is surfing, 그렇죠? My sister is surfing. Okay, surf 하면 파도 타던데, surfing 하니까 파도 타는 중인, 오늘 잡치니까 파도 타고 있는 중이다.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니까 she am도 아니고, she are도 아니고, she is죠. She is fish, surfing 타는 중이다. My sister is surfing. 계속해서, movies, 그치. 따라해볼까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치.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알고 있죠. 와우. 자, 오늘 할건 24야. 그리고 A의 마지막이야. 알겠습니까? A랩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짝수니까 읽기 연습은 다 해야 되는 거 알죠? 읽기 연습 10개 골라서 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수영하는 중이에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I am swimming. 계속 가을이에요. 그렇죠. 나는 가을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autumn. It is fall. It is autumn. It is autumn 해도 되고 it is fall 해도 돼요. fall도 가을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is autumn. It is 그 다음에 autumn 할때 파닉스 주의사항은 au가 o. 둘이 힘을 합쳐서 o가 되는 거예요. au가. 그 다음에 t는 u는 힘 빠져서 m은 뭐 autumn이죠. autumn. 뭐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리고 n은 소리가 나지 않아. 글자만 있고 autumn. 오케이. It is autumn.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을이라 했으니까 가을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할 차례죠. 아이구야. 그래서 뭐? It is not hot, but 그렇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럼 windy의 뜻이 뭘까요? 바람 부는 무슨 시일까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요거 요게 있으니까 그렇죠. 바람 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We are having 그렇지. We are having dinner. 그렇습니까? 오케이. Have 먹다란 뜻이 있어. 먹다. Have가 have의 뜻이 먹다인데 having 되니까 먹는 중이. 오케이. We는 함께 사용하는 게 we am도 아니고 we is도 아니고 we are having. 우리는 먹는 중이다. 무엇을? 디너를. 그렇지. 저녁 식사를. 그렇지.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래서 I am where Austin. 오케이. Where는 입다요. 입다. 그럼 입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입고 있는 중인으로 바꿔줘야지. 얘랑 합쳐져서 입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럼 I am where가 아니고 I am wearing. 그 다음에 의상은 셀수 있어 없어? 의상 하나, 의상 둘. 못 세죠, 그쵸? 셀수 있을 것 같은데, 서희야? 의상 하나, 의상 둘. 셀수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공책 하나, 공책 둘. 셀수 있나요? 의상 하나, 의상 둘. 셀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란 뜻의 말을 넣어줘야죠. 하나란 뜻의 말. 하나란 뜻의 말을. 그쵸? 그래서 I am wearing a costume. 뭐라고요? I'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뭐라고요?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Okay, wear의 뜻은 나는 하다신데 이렇게 하니까 입고 있는 중이 된 거고. 그러니까 I'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계속해서 가을, 이제 겨울입니다. It is winter. It is winter. 오케이. 겨울 날씨 얘기할 차례죠? 오케이. It is very cold. 벗은 그러난데요. 그리고인데요. And 스노우.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And it snows. And it snows. 이죠. And it snows. Snow가 눈이란 뜻도 있지만 눈 내리다란 뜻도 있어. 눈 내리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눈 내리던데 어떠십니까? 오케이. 행복한, 슬픈, 눈 내리는
바람 부는, 추운, 더운, 이런 게 어떤 시야? 어떤 더운, 어떤 추운, 어떤 바람 부는, 어떤 하얀,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하지만 얘는 눈 내리다야, 스노우가. 그러면 무슨 시예요? 뭐뭐 하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s를 쓰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냥 it, 하다시에다가 it을 만났으니까 하다시에 s를 써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뭐라고요? Snows. 됐습니까?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뭐라고요? Snows. 오케이. 하다시에 S 쓰는 규칙은 서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할게요.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면요. 나는 간다. 아, 나는 좋아한다. 예쁘고, 나는 좋아한다. I like.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it like가 아니고 it likes. 이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 그가 좋아합니다 할 때도 he likes. 그녀가 좋아합니다 할 때도 she likes. 하다시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다시 앞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그것, 그, 그녀, 이런 말들이 그것이 뭐뭐한다. 그가 뭐뭐한다, 그녀가 뭐뭐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 이런 거할때 하다시에다가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snow의 뜻이 뭐라고? 그렇죠. 눈 내리다라는 하다시야.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it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s를 붙여줘서 it snows 한 거예요. snow의 뜻이 눈이란 뜻 말고 눈 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계속해서, 나의 가족은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오케이. 그래서 have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란 뜻이에요. have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인데, 여기다가 having으로 이가 있을 때는, 하다시 끝에 이가 있을 때는 이를 뺍니다. 이를 이렇게 빼고 ing 하니까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My family, 나의 가족.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 그러니까 it 뒤에 is가 오르죠. It is having a party. 그것이 파티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가족. 됐습니까? 예.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계속해서 이번엔 우리가 케이크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eating cake. 케이크는 이상하게 셀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 케이크를 왜못 세요? 케이크는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셀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eating cake. eating을 이상하게 썼네? a가 없어졌네?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it의 뜻 먹다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먹는 중이고요. 이렇게 합치니까 먹는 중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cake. We are eating cake. 그 다음에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 중이 아니야. 이번엔 교환합니다야. Wow, we exchange present. 근데 둘이니까 present. We exchange present. 됐습니다. Thank you. 이죠. 오케이. 교환하다. 이 exchange의 뜻은 교환하다.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쓰지, R 같은 거 쓰지 않는 거예요. We exchange 그냥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We present thank you. 그렇지.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오케이. 시험 계속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낸 숙제는 뭐였더라? 거기 시험지에 써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이에요. 2의 3. 됐습니까? 2의 3 말하기하고 쓰기 준비해 온대요. 뭘 건지 알겠죠?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여기 있네,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얼만데?